다들 많이 놀랐죠. 저도 아직까지 어안이 벙벙해요. 그래도 다행히 우리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다들 배고프시죠? 일단 이것부터 드세요. 어? 뭐예요 이거? 설마 이거 구하려고 혼자 갔다 오신 거예요? 다들 배고프실 것 같아서. 우리 이거 먹고 힘내요? 승주 씨가 가져온 과일 먹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? 참고로 저는 간호사라서 아프신 분들 간호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와, 멋있다. 저는 호텔 조리학과니까 요리할게요. 저는 생존 전문가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종구님 왜 그러세요? 어디 아프세요? 전 쓸모없는 음악가인걸요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 종구님이 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? 진짜 멋있어요. 종구님 음악 꼭 듣고 싶어요. 이따 들려주실 거죠?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당신은 뭐야? 감독 뿌찌뿌찌야. 하나 둘셋. 네,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. 리더는 바로 재영님! 아, 너무 감사드려요.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삶 만들어봐요. 그럼 우리 우선 나눠져서 식사랑 집 짓기를 해볼까요? 혹시 집 짓고 싶은 사람 손? 저요. 두 분 부탁드려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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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울어요? 우리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? 하느님 오니까 나까지 눈물 나잖아요. 우린 모두 살 수 있어요. 맞아요. 우리 힘을 합치면 살 수 있을 거예요.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아니 내가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고. 아이고 미안. 내가 요즘 우울하다고 말했잖아. 아이고 미안해. 많이 속상했지. 근데 왜 다들 속상해만 하는 걸까? 이제 밥도 치워야 되고 집도 보수해야 되는데 왜 다들 속상해만 하냐고. 너무 속상해. 뭐 좀 잡았어? 새가 한 마리가 잡히긴 했는데 새 둥지에 알들이 있더라고. 우미 새가 없으면 알들이. 미안해. 괜찮아. 오늘도 그냥 풀 먹으면 되지 뭐. 될 줄 알 수 있을까?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죽겠지. 땅다 죽겠지. 백한주 구해오라니까 왜 기타를 치고 있어? 어? 유리사가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잡고. 아 너는 뗏목 짖는다는데 왜 맨날 짖짖 자를 건데. 이러다 다 죽어.